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지난번 7,000원짜리 태국 마사지에 이어서 럭셔리 끝판왕 5성급 호텔 스파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7,000원짜리 마사지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보셔야 더 재밌게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난리 났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태국 방콕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이죠. 샹그릴라 호텔에 있는 스파 그 샵 이름이 치스파예요. 거길 갔는데요, 스파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호텔에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하프 생음악 연주, 이 우아하신 마담께서 한 곡이 끝나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걸 보고서는 이렇게 우아하게 웃어주셨어. 그리고 아, 지금 난리 났죠. 호텔 내부 막 꽃이 막 만개해 있고, 호텔 부지가 워낙 크고 넓다 보니까 스파로 가는 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직원분의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촬영 허가 부분에서 다른 점, 지난번에 비디오 그러니까 굿굿굿 그렇게 촬영 협상 끝이었는데, 여기에서 촬영 허가를 받을 때는 일단 사전에 몇 주 전에 이메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무개인데요, 기 스파 업장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뭐 예시 영상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메일을 보내고, 뭐 어떻게 부서들을 통해서 이 스파의 마케팅 담당자분까지 메일이 전달이 돼서 오케이 하고 메일을 보내주셔서, 아 그럼 예약은 또 언제로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고받아서 스파에 들어가게 됐고요. 미스 초이를 환영한다면서 아 이거 너무 맛있는 진저티 생강차를 주셨습니다. 되게 달고 맛있어요. 통보 담당자께서 직접 이렇게 저를 마중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스파는 방콕 최고가 아니라 우린 태국 최고로 굉장히 국제적인 스파고 어쩌고저쩌고 뭐 모든 것이 럭셔리, 뭐 그분이 직접 또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룸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룸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족욕을 하는 데고, 이 방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욕조가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욕조가 이중으로 돼 있어. 이 욕조는 끊임없이 유레카 유레카를 하는 욕조이고, 입욕까지 들어있는 프로그램도 이 방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욕조 뒤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대요. 여기가 이게 그냥 샤워실이 아니라 스팀 사우나 샤워실입니다. 이렇게 발 밑쪽에 스팀 쏘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치익 하고 막 수증기가 막 치익 하면서 여기서 스팀 샤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리스에서 태국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이 침대에서는 뭔가 페이셜 얼굴 관리라든지 호텔 룸에 있는 것과 같은 어메니티들과 함께.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일단 요 락커룸 안에 넣고, 이 면화 모카의 원산지가 인도 쪽이라고 하거든요. 인도랑 더 가까워서 그런지 면 섬유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 마사지 받을 때 입는 옷이 너무 부드러웠다고요. 너무 부드러웠어. 그리고 이 부드러운 면은 지난번 7,000원짜리 마사지샵에서도 굉장히 질이 좋은 아주 보들보들한 면으로 이 마사지 옷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나라는 면 섬유의 질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족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This is caffora like a lemon. Like a lemon 같은 이 과일 카포라 라임 같은 거를 동동 띄워 주신 다음에 세심하게 소금으로 발 스크럽부터 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지만 태국 마사지를 1시간 반짜리 코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짜리에 2,600바트거든요. 2,600바트는 오늘자 환율로 89,310원. 발에 물기를 닦는 것도 뭔가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꼭 뭔가 압을 줘서, 뭔가 슬리퍼 정도는 제가 스스로 신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겨주시더라고요. 매트리스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Like this? Yes. One, two more for back. Back shoulder or body? Shoulder and back. Yes. Neck, back and shoulder. And shoulder. Okay. 뒷판에 하반신부터 들어갑니다. 굉장히 꾹꾹이 하는 게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어깨랑 목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기를 풀어주는데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안 볼 것 같아서 줌 아웃! 여기서도 게으른 자의 요가 들어가는데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하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그래서 관절 같은 데에 부담이 굉장히 덜 가는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관절이 충분히 이렇게 뭔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자극이 될 만한 동작들은 최소화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서 태국 마사지를 받았을 때는 한 번도 그 또각또각 소리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다 부드럽게 척추 뒤로 꺾게 하는 것도 이만큼만 타올을 깔고 앞판 마사지 들어가고요. 이것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리를 접는 각도라든지 앞을 주는 게 조금 더 옆으로 꺾는 것도 로컬 마사지샵에서는 빠샤! 하면서 꺾었잖아요. 여기서는 부드럽게 그냥 하반신만 돌려서 뭔가 이렇게 꾹꾹꾹 앞을 주시고 여기선 로컬샵에서는 여기를 또 이제 무릎으로 꾹꾹이를 하셨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동작은 없고 그 로컬샵에서는 가볍게 발가락을 또각또각또각 따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발가락도 따지 않습니다. 따지 않고 그냥 가볍게 텐션만 흉 화장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이렇게 혈점들을 꾹꾹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어깨를 다시 한번 주물러 주시고 꺾기도 굉장히 부드럽게 마치고 나오니까 간단한 태국 과일과 차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관련 용품들, 스파 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복실복실한 가운을 발견하고 너무 부드럽다! 너무나도 부드럽다! 해서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사왔습니다. 이 스파에서 만든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가운이래요. 태국 마사지가 다 같은 태국 마사지가 아니래요. 한 가지는 이제 서민들이 주로 하는 이렇게 관절들을 접고 꺾고 하면서 파워풀하고 아 시원하다! 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태국 마사지의 노선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노선은 왕실 같은 데서 받는 태국 마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왕가의 그 귀하신 분들의 옥체를 막 이렇게 접고 꺾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기의 흐름 같은 걸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태국 마사지가 있다고 하는데 로컬 마사지는 강력한 앞 또각또각또각 하나씩 이렇게 따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딱 받고 나서 와 개운하다 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 스파는 부드러운 압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받고 나면 얘도 또 시원하긴 하거든요. 전 1일 1 마사지로 태국 로컬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여행의 대미로 한번 누리는 날로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